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센스로 팬들과 소통하며 위버스킹 면모를 뽐냈습니다. 지난 23일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의 아티스트 프로필 중 뷔의 닉네임과 사진이 변경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뷔는 팬들과 위버스에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팬들이 자신의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읽었으면 읽힘 표시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며 팬들이 쓴 글을 다 보고 있음을 알려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뷔는 팬들과 소통 중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자 팬들이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아티스트의 프로필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뷔는 지난 14일 아티스트가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뷔의 프로필 사진은 방탄소년단의 현재 활동곡 버터의 콘셉트 포토로 인스타그램에서 570만 개의 좋아요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사진이었는데요. 요청글이 올라온 지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뷔는 프로필 사진을 반려견 연탄이 사진으로 닉네임은 주윤탄으로 변경했고 프로필을 바꿨다는 글은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화제를 자아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연탄이는 입에 성냥을 물고 있어 홍콩의 인기 스타 주윤발의 대표작 영웅본색의 명장면을 연상시키며 거기에서 착안해 주윤탄이라는 이름을 지었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팬들은 주윤발의 프로필 사진과 영화 속 명장면을 캡처하여 주윤탄과 비교해 올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뷔는 이전부터 영화를 좋아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왔음을 밝힌 바 있는데요. 대부, 저수지의 개들과 같은 고전 영화를 특히 좋아하고 바람과 같은 영화는 대사를 외우기도 하며 팬들을 위해 추천 영화 리스트를 올려주기도 하며 영화 사랑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작년 뷔가 집콕 챌린지 영상에서 음악에 맞춰 췄던 만보 춤은 고전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 씨가 춘 유명한 춤으로 이후에도 각종 예능이나 VRC 등을 통해 선보이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포토부스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23일 빅히트 뮤직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뷔 포토부스 영상은 지난 25일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는데요. 또한 지난 27일 오전 6시 기준 316만 4천 회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좋아요와 리트윗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공식 계정은 이 사진들의 사본을 어떻게 구하나요? 보라요 라고 뷔의 영상 댓글에 게재하며 글로벌 팬들과 함께 환호했는데요. 영국의 유명 레이블 RCK 레코드 영국은 공식 계정 또한 태태 숨을 쉴 수 있게 해줘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흑백의 영상 속 뷔는 포토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부터 시작해 동전을 넣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카메라를 바라보며 발산하는 다채로운 매력이 39초가 1초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보는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컬이 매혹적인 브라운톤의 헤어스타일과 스타일리시한 가죽 재킷으로 시크함을 더했는데요. 또 선글라스를 목에 걸거나 혹은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소품을 잘 활용하는 센스까지 발휘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뷔는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CG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이목구비 덕에 얻은 별명 CGV 타고난 얼굴 천재인 덕분에 각도나 조명,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 뷔는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매 컷마다 자연스럽고 우아한 아우라를 뽐내며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화보 장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뷔의 화보 영상이나 사진에서 B컷은 있어도 B컷은 없다 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앞서 게재된 콘셉트 클립 영상은 가장 마지막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8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좋아요와 리트윗 또한 가장 많아 뷔의 독보적인 인기를 가능케 했습니다. 당시 뷔가 춤을 추다가 젤리를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팬들은 누가 젤리를 그렇게 섹시하게 먹어? 누가 젤리로 이렇게 유혹해? 등 끊임없이 감탄하며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누가 젤리는 한국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하며 뷔가 먹었던 하리보 스타믹스 젤리는 국내외 판매 사이트에서 품절이 되며 그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아름다운 외모만큼 예의 바르고 인성
상위 바른 스타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뷔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익사이팅 DC에서 실시한 딱 봐도 인성 바른 날개 감춘 천사 스타는 이란 투표에서 63%의 지지를 받으며 1위에 등극했는데요. 뷔의 매력 순위로는 러블리가 가장 많이 꼽혀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성격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최근 한 팬이 우연히 뷔가 데뷔 전인 고등학생 때 식당에서 만난 에피소드에서 뷔의 착한 마음씨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글쓴이는 식당 출입구에서 뷔와 부딪혔는데 자신의 실수임에도 뷔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며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문을 잡아주며 기다려준 사실을 떠올려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019년 방탄소년단이 출국을 하던 인천공항에서 팬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엄마의 손을 놓친 한 어린아이를 발견한 뷔가 아이의 안전을 염려해 걸음을 멈추자 수많은 사람들도 따라 멈춰 아이가 엄마에게 무사히 안겨 인파를 빠져나간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신곡 발매 소식을 알린 가운데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과 2년 만에 또 한 번 호흡을 맞췄습니다. 에드 시런은 지난 27일 미국 라디오 모스트 리퀘스트 라이브에 출연했는데요. 이날 자신의 근황을 비롯해 방탄소년단과의 협업 사실을 밝히며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한 곳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BTS의 지난 앨범에도 참여했다, 새 앨범을 위해서도 곡을 썼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칭찬도 덧붙였는데 그들은 정말 멋쟁이들이라며 미소를 지으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